본격적인 미팅이 시작되고 남자들의 불꽃 튀는 승부가 벌어져요. 네 남자들의 머릿속엔 오로지 꽃뿐이, 꽃뿐이 뿐이에요. 차선책 따윈 없어요. 꽃뿐이를 얻으면 승리하는 거고 그 외에는 모두 패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각자 잡아온 오늘의 컨셉으로 꽃뿐이를 공략하기 시작해요. 개펌 녀석은 장기인 얼굴만 믿고 말없이 웃기만 하는 개펌 컨셉. 집에 돈이 좀 있어 개졸부라고 불리는 녀석은 돈 자랑, 차 자랑, 엄마 자랑, 아빠 자랑, 최신식 3D TV 자랑을 해대는 허세 컨셉. 능글맞고 늦기에 별명이 개기름인 녀석은 자꾸 혀짧은 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아 귀여운 컨셉을 잡았나 봐요. 녀석들의 가식적인 모습이 가소롭기 한이 없어요. 미팅에서 뭐니 뭐니 해도 유머 감각이 최고라는 걸 모르나 봐요. 남자는 밤새 외워온 개그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해요. 역시나 꽃뿐이가 빵 터졌어요. 남자에게 선수를 빼앗긴 친구 녀석들의 표정이 썩어가요. 한편 꽃뿐이의 리액션에 탄력을 받은 남자는 더욱더 가열차게 개그를 쏟아내며 미팅 자리를 주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친구 녀석들은 똥줄이 타는 표정으로 기존의 컨셉을 버리고 모두 개그 컨셉으로 갈아타요. 되도 않는 성대모사부터 맥주를 코로 마시는 달인에 유행이 한참 지난 갤러리적 흉내까지 내며 꽃뿐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대혈투가 벌어져요. 이게 미팅 자리인지 개그 콘서트 녹화장인지 모를 지경이에요. 하지만 친절한 꽃뿐이는 차별 없이 아무에게나 빵 터져주며 남자들의 애간장을 태워요. 그때 꽃뿐이가 술도 마실 만큼 마셨으니 노래방에 가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해요. 꽃뿐이가 원한다면 노래방을 통째로 살 마음도 있는 남자들은 전의를 다지며 노래방으로 향해요. 노래방으로 가는 길 남자들은 말이 없어요. 적막강산이에요. 침묵 또 침묵이에요. 매일같이 함께 소주잔을 부딪히며 우정을 나눴던 벗이었으나 오늘만큼은 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승부욕에 불타는 남자들의 눈에 펀치 기계가 들어와요. 개기름 녀석이 펀치나 한번 치자며 도발해와요. 저건 꽃뿐이에게 자신의 남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겠다는 계략이 분명해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었는데 꽃뿐이가 와 재밌겠다 하며 폴짝폴짝 뛰어요. 순간 남자들의 승부욕에 불이 당겨져요. 먼저 힘이 장사인 개기름 녀석이 악마의 미소를 짓더니 펀치 기계를 부서져라 내리쳐요. 헐!